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예전에 했던 거 할 거예요. 네, 예전에 했던 건데 작은 거. 네, 오늘은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방구석 방송인들. 네, 이제 스트리밍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렇습니다. 네. 유튜버나 혹은 뭐 스트리머를 양성하는 네네네네.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저희도 사실 방송을 뭐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거 뭐 정통하겠지만 우리가 뭐 다들 유튜브 개인 채널을 조그맣게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뭐 라이브 같은 거를 대단한 장비를 갖춰놓고 하는 사람들이 그쵸? 아니라 뭐 저희는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그쵸? 형태죠. 저 뭐 전에 이제 뭐 그 흥영이랑 뭐 라이브 하고 뭐 이럴 때도 그냥 폰 하나 틀어놓고 그냥 거기다 대고 얘기하고 이래서 저도 아이패드로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장비가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나 뭐 PC에다 연결해놓고 이제 그 안에서 음악도 틀어주고 얘기도 하고 뭐 좀 재미있는 이런 옵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장비 정도는 구매를 생각하시는 게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예전에 고엑셀을 했었어요. 네. 고엑셀을 큰 놈으로 네, 큰 놈으로 이거죠. 이거 고엑셀 기억나시죠? 네. 569,200원이네요 지금 보면은 이 고엑셀알에 이 왼쪽 옆면만 똑 따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놓은 게 이 고엑셀알 미니가 되겠습니다. 기능이 다 없어졌다 보시면 네. 돼요. 액정도 여기 빠져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었던 좀 쓸데없는 기능들이 다 없어지고 이 중에 진짜 꿀 같은 기능들만 몇 개가 딱 남았다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LCD 화면의 아이콘 이거 빠져있죠. 네. 그다음에 이 옆쪽에 그 다양한 노브 구성들이 다 일단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는 그 채널별 볼륨이랑 각각의 뭐 뮤트 스위치 그다음에 그 삐 소리 나는 거 그 뭐 야이키 삐 뭐 이거 네네네. 하는 그거 할 때 쓰는 거 그거랑 그 옆에 있는 전체 그 마이크 뮤트 기능 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예전에 있던 거에서 그냥 좀 여기는 좀 부가 기능 재밌는 소리 내고 막 목소리 변조하고 막 보컬 이펙터 넣고 막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무슨 뭐 성대모사나 목소리를 많이 쓰는 그런 직종의 스트리머면은 재밌겠지만 뭐 언제까지 뭐 저런 것들이 그렇게 쓰임새가 맞습니다. 많지는 않단 말이죠. 한번 재밌다 해보면 나중에 안 쓰게 되는 기능들을 뺀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한 커팅된 고엑셀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이트 상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고요. 여기 티실리콘 가서 들어가 보면 고엑셀알 미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밑에 보면 그냥 이게 끝이야. 뭐 없어 내용이. 근데 뭐 내용을 뭐 여기서 딱히 볼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고엑셀알에 보시면 이 옆에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거를 들어가셔갖고 여기서 이걸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다운을 받으면은 다양하게 소프트웨어가 깔리고 요렇게 자 이렇게 고엑셀알의 그 인터페이스가 뜨게 됩니다. 보면은 이쪽에 뭐 그 색깔 설정하는 거 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마이크, 믹서, 루팅,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이크에서는 이제 뭐 노이즈 게이트 양을 조절해 주실 수 있고 EQ와 컴프 양을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믹서에서는 뭐 각각의 이제 그 소스들의 볼륨 밸런스 자체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루팅은 루팅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스템과 라이팅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로 구동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운드 샘플을 간단하게 들려드리면서 뭐 기능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전으로 스트리밍 한번 해보는 한번 걸로 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뭐 볼 것도 없지만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고엑셀알 미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널별 볼륨이 이렇게 네 개만 남아있고 네. 나머지 다 날아갔어요. 여기 그죠? 있던 액정도 날아가고 이 옆에 있던 그 버튼들도 다 날아가서 중요한 것만 놔둔 거죠. 네, 굉장히 컴팩트하게 남았는데요. 여기 보면 앞에 마이크 헤드폰 그렇죠. 단자가 3호잭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 앞쪽에 각각의 채널의 볼륨 노브와 뮤트 버튼 그리고 이거 피 야 이거 그 버튼이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후면부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킹만 처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가운데 홈이 파져 있네요. 약간 좀 뭔가 좀 게임기 같이 생겼죠. 그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고엑셀알의 로고와 XLR 인 하나 있고요. 라인 인, 라인 아웃 그리고 USB 단자 옵티컬 게임 연결하시는 거 네네네. 있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가벼워요. 네, 지금 가격을 살펴봤는데 지금 그 전에 컸던 게 고엑셀알이 569,000원, 57만원 돈 하는데 그거의 반값도 훨씬 못 미치는 2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스트리밍의 엑기스 기능만 그렇죠. 네, 모았다고 코어 기능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쓴 상태에서 자, 마이크 이렇게 앞에다 대고 마이크 볼륨을 올리고
줄이고 이런 마이크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 밑에 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B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뮤직과 그 옥스를 한번 볼게요. 옥스는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채널 볼륨을 다 조절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믹서에서만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라인인 이런 것들, 게임 이런 애들은 지금 그쪽에서 못 만지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뭐 곡 하나를 옥스로 그냥 연결해서 듣고. 자, 은총 씨에게 질문. 이거는 잘 알려진 어떤 프로그램의 OST를 제가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맞춰보시겠어요? 라인은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PC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들어본 적이 있는 OST예요. 주제가입니다. 또 맞아 들어볼게요. 네. A 멜로디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알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또 모르겠죠? 진짜 모르겠어요? 기타를 되게 잘 치셨네요. 자, 이 노래는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아, 다시 한번 좀 아시겠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람들 다 아는데 따라 부르지 못하는 거야. 멜로디가 없어. 근데 저 진짜 처음에는 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하긴 했어요. 이거 좀 뻥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거 그것이 너무 다른데. 그래서 그 그냥 템포를 되게 해체해가지고 분해한 건데 그렇습니다. 맞네요. 자, 이렇게 라인도 여기서 이렇게 직접 줄여주면은 이렇게 디제잉하듯이 없애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는 뭘로 조정을 하느냐. 아까 보셨죠?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근데 시스템이 밖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 거기서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박윤회 회를 떠라. 뭔 소리야? 자, 오늘은 대상치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상치를 해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치할지 지금부터 가보시죠. 미쳤나 봐. 네. 아, 그렇습니다. 대상치 준비해 주시죠. 아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재밌네요. 예. 자, 이렇게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걸 이제 그대로 방송에다 적용하셨고 네. 스트리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2부로 사실 저희한테 좀 이따가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음 렉터면 되겠죠. 네. 이제 스트리밍하면서 네, 스트리밍하면서 저희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익세라 1편 여기까지 봤고요. 20만 원에 여러분들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 기능들만 모아놓은 플랫폼을 가져가신다 네네. 생각하시면은 뭐 예전에 고엑셀R 기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기능에 좀 비싼 가격에 약간 부담스러웠다면은 이 정도는 알짜배기. 딱 필요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자, 2부에는 실제 스트리밍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스트리머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